제가 조언할 입장은 안 되지만요. 그냥 친구로서 하는 얘기니까 들어주세요. 별 얘기는 아니고요. 이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. 여태 함께 산 세월이 있는데 부부가 남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? 잘 얘기하다 보면은 또 얘기도 잘 풀릴 수 있고 어쩌면 사모님도요, 대화하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요. 글쎄요, 그 사람은 아닐 거예요. 그건 아저씨 생각이고요.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시도라도 해보면 좋잖아요. 어느 집이나요, 걱정거리 다 있지 조용한 집 없어요.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.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대잖아요. 정말 그냥 뭐 폭풍처럼 몰아닥쳤어요. 그래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좀살것 같은데 그냥 저만 혼자 편한 것 같아서 가끔씩 애 아빠한테 미안해요.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죠. 네, 남편 보내던 때 딸까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. 자세한 얘기는 할수 없지만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어서요. 네, 이해합니다. 꽃 어때요? 네? 아, 저꽃 싫어하는 여자 없거든요. 저희 때가 되면요, 꽃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. 저 사모님한테 꽃 선물하시면서 얘기 좀 해보시면 사모님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